자, 요거 다음에가 쓰면 또 동그라미 하나씩 쳐주세요. 이거 답지 펴는 김에 52페이지, 57페이지 우리 추가 숙제 나갔던 거 있죠. 그거부터 매기고, 그거부터 매기고 풀이하고 나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다 매겼네. 네. 앞부분부터 먼저 매깁시다. 5257을 먼저 매기고 지나 봅시다. 요 놈이네요. 52. 자, 얼른 요거 매기시고, 요거 다 매기면 틀린 거 먼저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 추가 숙제 나갔던, 3-2가 3-2가. 라이팅 와이즈, 3-1이구나. 70에서 77. 숙제 왜 많이 나갔지? 요것들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매겨보세요.
다음이겠나요? 다음이겠으면 52페이지부터 풀이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잠깐만. 여기 교재가 어디 있더라? 요즘 3권. 이게 8년에도 약간의 시간이 걸리거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52페이지부터. 자, 52페이지에 틀린 거부터 일단 옆에다가 번호 쳐주세요. 52페이지에 1번에서 8번까지 중에 틀린 번호 이야기하면 틀린 거 위주로 풀이하고 진행하겠습니다. 1번에서 8번 사이에서 틀린 것들 번호 쳐주세요. 이럴 수가. 마이크 꺼놓고 내 혼자 얘기하고 있었다니. 지금 52페이지 풀이할 건데, 1번에서 8번까지 중에 틀린 것들 있죠? 그거 번호 쳐주면 되겠습니다. 1번에서 8번 중에서 틀린 거 번호 쳐주면 바로 그거부터 풀이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1번에서 8번. 틀린 것들 넣어주세요. 잘안 들려요? 목소리 더 크게 해야 되나? 끊긴다고? 왜 끊기지? 지금 폰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은 파일이 안 보여요.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살짝 시간이 파일 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소리가 끊기면 안 되는데. 소리가 왜 끊기죠? 내 폰에 와이파이로 해서 그런가? 끊겨서 들린다고. 끊겨서 들리면 안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여러 개 실행돼서 가나? 잠깐만. 이 파일 열리는 동안에만 그런 건지 아니면 파일 연 다음에도 그런 건지 한번 봅시다. 파일 지금 일단 열리고 있거든요. 이걸 좀더 빨리 여는 방식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페이지가 52페이지. 자, 지금 화면 보입니까? 52페이지. 크기는 요 정도로 해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할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도 계속 끊겨서 들려? 잠깐만, 지금 마이크 되는 사람이 보자. 소지 빼고는 마이크 다 되네. 그래도 뭐 잡소리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꺼놓고 있다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52페이지에 틀린 것들 번호 일단 쳐주세요. 그러면 그거부터 풀이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나요? 52페이지에 틀린 것들 번호 맞춰주세요. 뭐야? 틀린 거 아무도 없는 거야? 틀린 거 없어요? 게 없다고. 자, 봅시다. 아이고야, 전체 다 했네.
일단 52, 53페이지에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뒷페이지로 넘어갈게요. 52페이지에 보면 보자. 4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4번. 최답, 인출 이런 것들 한번 보여줘야지. 쓰임이 나머지 다른 것은 must는 맨날 나옵니다. must 주로 쓰이는 게 뭐라고요? 의무하고. 그 다음 한게더 뭐였죠? 강한 추측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에서 뭘로 쓰이느냐를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 정리 한판 하고 지나갈까요? 네,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나 하고. 제일 밑에 쪽에 메모할 데가 있나 한번 볼게. 제일 끝에 페이지에 메모할 수가 있겠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정리를 간단하게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본인이 하면서도 보자. 혼자 스스로 대답을 해봅시다. 어떻게? can 조동사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능이 있고, 그 다음에 허락이 있습니다. 가능일 때 같으면 뭐라고요? be able to였고, 허락일 때 같으면 뭐였습니까? may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물을 때, 본인이 바로바로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 그렇죠? may는 허락이 있고요. 하나 더 있죠? 뭐? 약한 추측이 되겠습니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 되겠네. 원래 글씨 못 쓰는데 이걸로 쓰니까 더못 쓰겠네. 자, 그 다음 거 약한 추측 나왔으니까 강한 추측.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누구? must가 나옵니다. must는 뜻이 하나 더 있죠. 의무일 때. 자, 여기서 보통 틀립니다. 강추일 때 부정 뭡니까? 뭐뭐 일 리가 없다. 여기서 많이 틀리죠. 이게 뭐라고? can't 되겠습니다. can't 또는 cannot 써주면 되겠네. 지금 손이 어디 갔지? 듣다가 사라졌네. 컴으로 다시 들어올란가? 다시 들어왔네요. 네네. 손이 지금은 안 끊겨? 지금은 괜찮아요? 다들 지금은 목소리 안 끊깁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까 파일 연다고 그랬나 보네. 서운이도 지금 목소리 안 끊겨요? 서운아? 들리니? 좀 끊긴다고? 일부러 지금 와이파이 안 하고 유선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학원 기가랜인데 왜 끊기죠? 네. 집에 있는 회선을 한번, 봐보시고. 잠깐만. 선이도 지금, 선이 지금 폰으로 하고 있구나. 선이 와이파이로 하고 있어? 이게 밑에 회선이 다떠 있는데 왜 그러지? 네.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더 나은 환경이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 자, 의무일 때 봅시다. 의무일 때 하나 더가 뭡니까? 의무일 때 같은 말이 뭐라고요? have to가 되겠습니다. have to.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딴거더 있었죠? should도 있었고, 그 다음에 ought도 있었고. 자, 근데 여기에서 have to의 부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don't have to. have not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같은 말 뭐라고요? 필요니까 need죠. 근데 need가 두 가지 형태로 쓰이는 거야. 일반 동사. 그래서 뭐라고? don't need to. 그리고 하나 더 뭡니까? need not 되겠습니다. 차이점 뭐라고요? 위에는 일반 동사, 밑에는 뭐라고? 조동사 되겠습니다. 둘이 구분해 줘야 돼요. 자, should의 부정은 뭐라고? shouldn't 되겠네. 뒤에 not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ought의 부정은 얘는 신경 써야 된다 그랬죠. 중간에 not을 붙여라. ought not to가 되겠네. must의 부정은 뭡니까? must not. 금지, 해서는 안 된다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온 게뭐 있었지? will 되겠습니다. will은 미래죠. 같은 말 뭐? be going to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ill의 과거형이 would. 그 다음에 can의 과거형이 could. may의 과거형이 might. must는 과거형이 없어서 must랑 같은 말 누구? have to를 뭘로 바꾸죠? had to로 바꿉니다. 되네요. 우주, 구주로 시작되는 문장, 무슨 문장입니까? 공손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좀 해주시겠어요?
사양말에서 높임말이 없다고 하지만 이게 높임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 Would rather 되겠네. Would rather. 아, 이게 지금 소징이 마이크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돌아가면서 이걸 다 물어볼라 했었는데. 안 되겠다. 일단 그냥 하도록 합시다. Would rather이 뭐냐면,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뒤에 then이 올 때도 있고 안올 때도 있습니다. 되나요? 차라리 뭐뭐가 낫다. 그리고 뭐뭐 하는 게 낫다는 뭐였죠? had better. 이거 두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둘이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뭡니까? 요거는 하는 게 낫다. 자, had better 같은 말이 뭐라고? may as well 되겠네요. 되죠. 자, 위에 거는 뭡니까? 기호를 나타냅니다. 되죠. 그래서 뭐 부산 여행 가느니 인천 가는 게 낫다. 서울 가느니 뭐 동해로 가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취향을 나타내는 거고, 밑에는 뭡니까? 충고를 할 때. 시험 못 쳤네. 너 영어 공부 좀 해야겠다. You had better study English. 아니면 you should. 같은 말입니다. You may as well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게 may as well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잘안 쓰는 거한개더 있었죠. 뭡니까? may well. may well은 뭐라고?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아까 뭐 있었지? used to. 이거는 무지하게 중요하죠. used to. would 되겠습니다. 뜻이 뭐라고? 뭐뭐 하곤 했다. 자, 둘 중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요? 상태를 나타내는 거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동작은 둘다 used to, would 다 되지만 상태는 used to만 됩니다. 상태 뭐뭐이었다. 네, 뭐뭐가 있었다. There used to be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There used to be CU on the first floor. 1층에 우리 학원 1층에 CU가 있었다 되겠네요. 아, CU가 아니지. 패밀리 마트지. 자, 그 다음에 be used to 가봅시다. 이게 뭐였죠?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자, 그 다음에 be used to ing. 아, 일단 물어보고 좌판을 치게 할까? 익숙하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완전 많이 나오는 애들입니다.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고딘 가가지고 계속 나오고 토익 토플 가서도 계속 나오는 게 이번 문장 반드시 기억해야 될거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아둬야 될게 뭡니까? must가 아까 뭐라 그랬죠? 과거가 없어. 그래서 같은 말뭐 have to를 뭘로 바꾼다고요? 과거형으로 had to를 쓴다 그랬습니다. 되나요? 근데 이거는 must가 무슨 뜻일 때? 해야 한다. 의무의 뜻일 때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의무 말고 뭐가 있죠? 강한 추측이 있습니다. 강한 추측의 과거는 뭘 쓰느냐? must가 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인데 과거도 쓰고 싶어. 과거도 쓰고 싶고 동사 원형을 쓰고 싶을 때뭐 쓰라고? have pp라는 놈이 있었잖아. 됐죠? 그래서 must have pp 쓰면 뭐가 됩니까? 원래 어디 갔노? must. 뭐뭐 임에 틀림이 없다. 강추입니다. 근데 강추의 과거니까 뭐뭐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may have pp, might have pp 같은 말입니다. may랑 might는 둘다 뭐뭐일지도 모른다거든요. 과거니까 뭐라고? 이었을지도 모른다. 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should. 이거는 많이 나오죠.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후회를 나타냅니다. 했어야 했는데 했어야 했어. 이렇게 먼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cannot have pp, can't have pp. 얘들은 뭐라고? 뭐뭐이었을 리가 없다. 펜이 끝까지 갔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요것만 다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틀리는 이유가 뭐라고? 국어 못해서 틀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거 다 외워져 있는 상태에서 틀린다는 말은 국어를 못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52번에 다시 한번 가봅시다. 52번에 아까 전에 풀다만 문제가 여기 있죠? 의무 강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되네. 그 중에서 1번은 뭡니까? Boyd must have found the evidence. 증거를 찾았음에 틀림없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You must have missed. 너는 버스를 놓친 게 틀림없구나. She must have approved the proposal. 제안을 받아들인 게 틀림이 없구나. I must have an account to comment. 그 코멘트에 대해서 계산? 정산을 해야 한다. 그 코멘트를 받아쳐야 된다. 대답을 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의무로 쓰여졌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네. 전부 다 근데 여기서는 뭘로 쓰였어요? Must have PP, must have PP, must have PP가 왔네. 그죠? 이것만 눈치챘어도 답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 한번 봅시다. 오른쪽 페이지에 13번부터 가봅시다. 오른쪽 페이지에 13번부터 가봅시다. 13번. 어퍼슨 틀린 개수는, 자,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틀린 문장 5만장 박아놓고 그 중에서 어느 거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봅시다. Can you help me carry? Help가 뭡니까? 준사역, 준사역일 때 to도 되고 동사 원형도 되고, 그죠? Can you? 너는 나를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 이가 봐 옮기는 거 되겠네요. 그 다음에 would like to, want to죠. 나는 원합니다. 내 자신의 웹사이트를 만들기를. 요것도 괜찮네요. 자, 그 다음에 might have PP. 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께 이야기했을지도 모른다. 이것도 내용상 문제가 없죠. 자, 그 다음 거 가봅시다. There used to be an old temple in my village. There, 아? 아가 왜 나온 거야? 그죠? Be used to는 뭡니까?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잖아. 근데 사용되다 하려면 뒤에 뭘 써야 돼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야 돼. 되나요? 그래서 얘를 날리고 There used to be 여기에 be를 써야지. 이 R을 일로 B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가 있었다. 오래된 사원이 우리의 마을에 있었다라는 표현. 그래서 아까 전에 중요하다 그랬죠.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Would랑 used의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저기에 Would랑 used랑 똑같으니까 저기 쓰면 되겠네요. 안 됩니다. There would be 쓰면 틀려요. 이런 문장은 없습니다. There used to be만 가능합니다. 뭐뭐가 있었다. 그래서 틀린 거는 한 개밖에 없네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되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16번으로 가봅니다. 16번으로. 다음 대화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것은 되겠네. I want to lose some of my belly fat. 내 뱃살 좀 빼고 싶어. What? 나는 뭘 할까? 할 것인가? 해야 하나? 해야 하나 괜찮네. 그죠? Have to 들어가도 되나? 자, have to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What do I have to do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have to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16번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22번 가봅시다. 22번 밑으로 내려갑니다. 22번.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I would like you. 자, 얘는 뭐라 그랬죠? want라 그랬잖아. want 목적어 to 부정사. 맞죠? 나는 네가 나를 돕기를 원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want 뒤에 바로 to를 쓸 수가 있잖아. I want to go on a picnic. 나는 소풍 가고 싶어.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너는 무엇을 마시고 싶니? 맞죠? Would you like to order? 자, 봅시다. Would like 뒤에는 to 부정사가 와야죠. to가 오면 뭘 쓰라고? 동사를 쓰던가 아니면 to를 없애던가. Would you like orange juice? 이렇게 가져야지.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되나요? 똑같은 거야. want로 생각해 봐봐요. 만약에 do you want an orange juice 해야지. Do you want to orange juice 하면 뭡니까? 틀리는 거지. 되나요? 그래서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항상 비교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6번 가봅시다. 26번, 27번으로 가봅니다. 26번.
6번, 27번으로 갑시다. 두 문제가 임해가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되겠네. Mr. Jones lived in New York when he was young. 젊었을 때 살았었다. 지금은 아니다. 옛날은 했는데 지금은 아닐 때 하곤 했다. 옛날 거뭐 쓰라고? used to 써주면 되겠습니다. 되네.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아닐 때 used to 써주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다음에 27번 가봅시다. 우리는 아이의 부모가 돌아올 때 아이와 함께 여기 있는 편이 좋겠다. 뭐뭐 하는 게 낫다 되겠네요. 하는 게 낫다는 뭘 쓰라고? had better 써야지. had better 밑에 있나요? 없네. 그럼 had better이랑 같은 말뭐 있어요? may as well 있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되죠? had better이 없으면 may as well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봅시다. 34번 가봅니다. 34번. 자, 34번에 다음 중 어법상 알맞은 문장을 모두 고르면 이런 문제도 어렵죠. 모두 고르면 답이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알 수가 없어. 됐나요? 첫 번째 거 봅시다. It's not cold. 춥지 않아요. So, 그래서 he doesn't have to 할 필요가 없다. 뭐를 두꺼운 코트를 입을 필요가 없죠. 불필요를 나타냅니다. 맞는 말 되겠네. 두 번째 갑시다. What should you like to do? 어라? Should you like to do? 뭡니까 이거? Should you like to가 아니고 Would you like to do를 해야 되겠죠. 너는 뭐 하고 싶니? When exams are over. 시험 끝나면 뭐 할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should를 뭘로요? would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2번 틀렸네. Since you've worn and washed this shirt. 자, 우리가 since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거 뭡니까? 뒤쪽에 뭐? 과거 앞에 뭐 쓰라고?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게, 요거일 때는 해석이 뭐라고? 뭐뭐 이후로 되겠죠. 근데 이게 아니야. 그러면 해석 무조건 뭡니까? 때문에로 가야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뭡니까? 때문이겠지 뭐. 그죠? 자, 네가 입고 이 셔츠를 빨았기 때문에 you can't get a refund. 너는 환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이죠? 응응. 체크. 자, 그 다음에 4번 가봅시다. You may not use your hands to pass the ball during the game. 게임하는 동안에 너는 패스하려고 네 손을 사용해서는 안 돼. 허락의 may인데 may 나시죠? 해서는 안 된다 되겠습니다. 이걸 좀더 엄격하게 얘기하려면 must not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Jason can have been so kind. Can have been? 네. 그렇게 불친절할 수도 있었겠다. 응? He is the nicest man I've ever. 그는 내가 이때까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다. 그렇게 불친절할 수가 없다죠. 제일 멋진 사람인데 불친절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뭐 일 리가 없다. can't가 아니고 뭐라고? cannot. 아니, can이 아니고 cannot 또는 can't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되나요? 제일 멋진 사람인데 불친절했을 리가 없지. 그죠? 츤데레 이런 것만 몰라도 네. 불친절했을 리가 없다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 3, 4 되겠네요. 세 개나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저런 문제 시험에 나오면 진짜 무지하게 많이 틀려요. 네네. 자, 그 다음에 36번 가봅시다. 36번. 대화 중 어색한 것은 갑니다. 1번에 Do you want to put some sugar? 설탕 넣을래? I'd rather not. Do I have to leave my phone number 남겨야 되나요? Yes, you should. 그래야지. 그럼 3번. There used to be an old apartment. 옛날에 여기 아파트 있었는데. Yes, this place hasn't changed at all. 여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뭐라고? used to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바뀌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는 뜻이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 다음에 틀린 거더 없나요? 서술형에서는 뭐 패스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서술형에서는 패스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조동사 부분은 쉬운 부분이니까 그죠? 나중에 컴백했을 때 다시 요거 알고 있나 정리하는 거 시험 한번 쳐보면 되지. 더 이상 내용을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58페이지도 숙제로 나갔었나요? 58페이지를
보자. 여러분한테 문제를 보냈을 때 57까지만 하라고 하지 않았니? 그렇네. 58페이지 가봅시다. 58페이지 답 체크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58페이지에 답을 체크하고 지나갑시다. 자, 첫 번째 거, 빈칸 채우기. 자, 1번에 빈칸 채우기. 자, 소진아, 타이핑 쳐봐라, 여기에. 1번에 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캔을 뭘로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is able to explain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현재니까 is able to. 요거 이제 시제 또못 맞춰가지고 그죠? was 쓰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줘야 되겠습니다. is able to explain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잠깐만. is able. 너는 왜 끊니? able to explain. 자, 그 다음 거 가봅시다. 서훈아, 두 번째 거는 다음 뭡니까? 두 번째는 메이 넣어주면 되겠네요. 해도 될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메이 대신에 뭐 써도 돼요? 캔 써도 되죠. 해도 된다. 되겠습니다. 되나요? 잘했네요. 그 다음 그 3번 가봅시다. 우리말 해석하기는 내가 하고. You may have seen this on TV. 너는 이것을 TV에서 봤을지도 몰라. 되겠네. 메이 대신에 might 써도 되겠습니다. 너는 TV에서 이것을 봤을지도 몰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봅시다. 지윤아, 이거 한번 바꿔볼까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Would better hurry. 답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바꿔도 되고 저렇게 바꿔도 되죠.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쓰세요. 그렇죠. had better hurry도 맞고 would rather hurry도 맞고 잘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would를 쓰고 싶으면 rather를 쓰고요. better를 쓰고 싶으면 head를 쓰고요. 그죠?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여기 됐으면 오른쪽에 넘어가 봅시다. 분사로 넘어가 봅니다. 분사로 넘어가 봅니다. 분사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쌤이 설명이 잠깐 들어가 주겠네. 여기 잠깐만 지우개를 한번 지어야 되겠네. 내 지우개. 이거 전체 지우개 없나 이거? 쌤 아직 기능을 아직 제대로 못 익혀서. 전체 지우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우듯이 이딴 식으로 지어줘야 돼요. 별로네. 자, 분사 또한 뭡니까? 준동사입니다. 준동사가 뭐냐고요? 동사가 동사 아니게 된 거죠. 내가 이 얘기를 한 100번은 한것 같아. 어떻게? 한 문장에 동사는 몇 개? 하나만 쓸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동사 나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앞에 뭐? 를 붙이고 뒤에 뭐 ing를 붙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to 붙인 애가 뭐라고요? to 부정사. 우리 앞에서 다 배웠어요. 용법 세 가지 뭐 명사, 형용사, 부사. 자, 그 다음에 ing도 어떻게 얘는 이름이 다 다르다 그랬죠? 동사가 명사 됐으니까 동명사. 동사가 형용사 됐으면 뭐라고? 분사입니다. 분사는 나눌 분자 두개뭐 현재 분사 그리고 뭐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리고 부사는 뭐라고? 분사 구문이죠. 그럼 지구를 해올 게 뭡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거 된다 소리입니다. 되나요? 생긴 것부터 다르죠. 현재 분사는 뭐? ing. 과거 분사는 뭐? ed 되겠습니다. 뜻도 다르죠. 현재 분사는 뭐? 능동. 당할 때는 뭐? 수동. be 플러스 ing 뭐죠? 현재 진행. have 플러스 pp 뭡니까? 완료 되겠습니다. 되나요?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되나요?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 봅시다. 60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60, 자, 왼쪽에 있는 문장 봅시다. 지가 하면 하고 있는 분사, 맞죠? 당하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날고 있는 년들. 약간 말이 좀 그렇네? 날고 있는 년들. 아, 네. 자, 그래서, 능동이니까 ing. 디자인 되어진. 근데 여기서 뭡니까?
문제를 풀때 이게 답 던져주는 거예요. 뭐뭐에 의해서 우리가 수동태 할때 뭡니까? be 플러스 pp 하고 마무리로 뭐 했죠? by 플러스 목적격 했잖아. 이게 있다는 말은 앞에 pp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꾸며줍니다. K에 의해서 디자인되어진 로봇 되겠네. 서술적인 부분은 뭡니까? 문장 전체에서 B 뒤에 ING를 쓰든가, B 동사 뒤에 BP를 쓰든가. 자, 근데 여기서 봅시다. The man is riding a bike. 그 남자는 자전거를 타고 있다. 됐죠? The man is already had. 자, 여기는 뭡니까?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해도 사역인데요. 사역은 동사 원형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사역일 때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랬죠.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수동은 무조건 뭐? PP. 얘는 뭡니까? 방은 청소되어 지는 거죠? 무조건 PP 되겠습니다. 이거 먼저 봐야 돼. 동사 원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능동일 때 원형. 수동이면 PP. 됐죠? 이거부터 따집니다. 자, 형용사화된 문사를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냐면, 사람일 때. 백화는 아닙니다. 사람일 때 ED. 보통 그 게임이 사람을 신나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니까 ED. 그리고 그 게임이, 그 경기가, 그 사건이 사물이죠. 사람을 재미있게 만들죠. 그 뉴스가 신나게 만듭니다. ING 되겠네요.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물론 사람이 사람을 재미있게 만들 때는 ING입니다. 때는 동물이 동물을 즐겁게 만들 때도 ING. 동물이 동물 때문에 즐거워졌을 때 ED 되겠습니다. 됐죠? 항상 능동 수동이 제일 메인인데 문제 풀 때는 이걸로 풀면 간단하게 풀수 있죠. The noise 사물이 ING 쓰는 거죠. 그 소음이 어제 정말로 짱나게 만들었다. 짱난다 되겠습니다. 나는 짱나졌다. 소음 때문에. PP 맞죠? 자,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이거 5형식이네. 우리 맨날 연습하는 5형식. 그죠? 5형식 다시 한번 정리 가야 되겠다. 저 뒤로 갑니다. 5형식 정리 다시 한번 갑니다. 여기 밑에다가, 여기 할게요. 5형식. 5형식 어떻게 생겼다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목적보호 자리에 뭘 쓴다고요? 동사를 쓸때 문제입니다. 한 문장에 동사 두개안 되니까 to를 붙이죠. 이게 무슨 동사? 모르는 거 전부 다 일반 동사일 때. 근데 동사 원형을 쓰겠다는 애들이 있습니다. 무슨 동사? 지가, 그리고 사여, 그리고 뭐? 준사여 되겠습니다. 기억 다 나야 돼요. 지각 뭐 있죠?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사역 동사 헤메렛. 기억 다 나야 됩니다. 준사역은 한놈 있죠? 헬프 되겠습니다. 되나요? 지각은 원형도 되고 뭐도 된다. 이제 지금 혼자서 대답 다 해봐야 돼요. 사역일 때는 뭐죠? 그냥 동사 원형이죠. 준사역은 뭡니까? 사역도 되고 사역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뭐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되겠습니다. 되나요? 한개더 있어. 한개더 외우라 그랬습니다. 3학년 올라오고 여러분이 한개더 외워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ing인 거. 뭐 있었죠? 동사 세 개만 외우라 그랬습니다. find 있고, 그 다음에 leave 있고, 그 다음에 keep. 꼭세 개만 외워두세요. 더 많이 외우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요거 세 개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고3 졸업할 때까지 이것만 알아줘도 5형식 문장에서는 가볍게 여러분이 모르는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은 뭐 쓰라고요? PP. 됐죠. 요 내용이 아까 나왔던 밑에 내용 전부 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했던 겁니다. 절대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 내려가. 요 내용입니다. 되나요? keep, find. get은 진경 안 써도 돼요. get은 그냥 무조건 일반 동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괜히 여기 와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get은 일반 동사입니다. 되나요? I heard my brother snoring. 내 남동생이 코 고는 것을 들었다 되겠습니다. 지각이죠. 원형도 되고 ing, snored 되고 snoring도 됩니다. Mom had her hair dyed. 머리카락이 죽은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염색되어지게 했죠. 자, 머리 깎았다 어떻게 합니까? I cut my hair 하면 안 됩니다. 머리 깎았다를 I cut my hair 하면 뭐예요? 내가 내 머리를 자른 겁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이 듣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됐나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I had my hair cut 해줘야 되겠습니다. 나는 내 머리가 잘리도록 했다. 그렇게 표현해야 돼. 되나요? 요 컷은 뭡니까? PP 수동이죠. 내 머리 내가 안 자르잖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봅시다. I'm sorry. 나는 미안합니다. I kept you waiting. kept 나왔으니까 ing 썼죠. 자, 그 다음에 I found the movie 뭐 이거 disappointing. 그 영화가 흥미롭지 않다는 것을 되겠습니다. 되죠? 아니, 뭐 실망스럽다는 것을.
가라앉았다 되겠네. 자, 문제 가봅시다. 문제 가봅시다. 이쪽 페이지. 첫 번째 거. 이건 너. 1번에. 이거는 내가 다 같이 풀면 되겠네. I'll have my dog fur. 자, 금방 내가 얘기했던 거네. 개털. 개털은 뭡니까? 깎이죠. 깎이니까 뭐라고? 목보. 자, 그 다음에 또 broken glass 되겠습니다. 명사 수식하네. 명사 수식. 명수. 이상한데? 자, 그 다음에 3번 가봅시다. The ferry boat. 보트가 is coming. 오고 있다. 진행. 그 다음에 민에 의해서 입어진 그 스트라이프 셔츠는 되겠습니다. 얘도 명사 수식. 자, 2번 가봅시다. Packing for the movie is 얘가 주어네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타이어링. 자, 이렇게 되겠네. 지루한 일이다 되겠습니다. 이사를 위해서 짐 싸기는 지겨운 일이다, 지루한 일이다 되겠네요. 그 밑에 가봅시다. I've some freshly 나는 신선하게 요리되어진 요리가 아니구나 굽혀진 베이크드 능동이냐 수동이냐만 생각하면 가볍게 문제를 다풀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꾸 이상하게 눌러지네. 자, 그 다음에 3번 가봅시다. 뒤에 바위 있죠. 답 던져줬네. 뭐 쓰라고? 피피 쓰라는 거지. Destroyed. 부서진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들은 허리케인에 의해서 집이 부서졌다 되겠습니다. I felt the ground. 땅이, 요거 어렵습니다. 땅이 흔들린다. 수동이네? 아닙니다. Shaking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왜 그러냐고?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내가 일부러 움직여지게 했다라면 ED가 되겠습니다. 근데 땅은 뭡니까? 그냥 지가 움직이는 거잖아. 우리가 움직이게 하려고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ING를 써야 돼요. 요거 헷갈립니다. 요거 어려워요. 쌤도 옛날에 이거 익히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었습니다. 됐나요? 밑에 3번 가봅시다. 나는 방금 다이앤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되겠네. 놀라운 놀래키는이 되겠네. 그러면 뭐? 서프라이징 뉴스 되겠네. 그 다음 2번 가봅시다. 너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진행력이네. 플레잉드가 좀 되죠. 하이덴싱.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봅시다. 쏟아진, 요거는 쏟긴이니까 스필트인데 스필드도 맞고요. 둘다 돼요. 스필트도 되겠습니다. 되지? 한 번씩 보면 PP형이 이렇게 두개 쓰이는 경우 있습니다. 쇼드, 쇼온 이런 것처럼 PP형이 둘다 쓰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로 둘러싸여져 있다. 바위 있네요. 그만 뭘 쓰라고? 서라운디드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61페이지 가봅니다. 61페이지. 밑줄 부분에 어법에 맞게 쓰시오 되어 있네. 자, 바이 있제. 그만 뭘 쓰라 그랬습니까? ED로 바꿉시다. 놀래켜졌다 되겠네. 놀란 것 같다 되겠습니다. 재밌어진 것 같다 되겠습니다. 여기도 뭡니까? Don't you find that clicking sound? 자, 그 클릭하는 소리가 어때요? 어노잉이죠. 승질나게 만든다는 것을 너는 아냐 되겠습니다. 되나요? 여기도 ING가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4는 놔두시고 여러분이 푸시고 2번 가봅시다. I need to get my clothes. 나는 내 옷이 어떻게 되어지게 포장되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되겠습니다. DP형이죠. 여행을 위해. 두 번째 갑시다. The food 음식은 끔찍했어요. 나는 내 돈이 어떻게 낭비된 것 같다는 것을 압니다. 낭비되어졌다. 돈 갖다 버렸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대가리 없네. 이 말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넘어가고요. 너는 싱크대를 사람을 시켜 고쳤니? Did you 시키다. Have. 사역이잖아. 그 다음에 the sink. 어떻게? 고쳐지다. fixed가 되겠습니다. get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그녀는 그새들이 가까운 것을 보지 못했다. She didn't, 못 봤어. She, 뭐를요? The birds. 새들이 뭐 하는 걸? 보고, 오는 것. come 해도 되고, 잠깐만. 분사 쓰라고 돼 있나? 아니면, come도 되고, coming도 돼요. 이래야 됩니다. 근데, 해석상은 가까이 오는 것, 오고 있는 것, 오고 있는 것할때 커밍 쓰고 오는 것할때 컴을 쓰니까 네, 자기 취향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오른쪽 위로 가봅시다. 그 남자는 기분 좋은 말을 하기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
그 남자는 the man 가지고 있어요. has 뭐를요? 기분 좋은 pleasing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 어떤 방법? way of talking 되겠습니다. 됐죠? 얘는 동격이 오브입니다. 뭐뭐 하는 법 이렇게 되겠네. 이상 넘어가고. 자, 그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죠. 그러면 뭡니까? 능동이네. 능동이면 뭘 쓰라고? ing 써야지. knock도 되고 knocking도 됩니다. 둘다 맞아요. knock도 되고 or knocking 되겠습니다. 둘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의 1번 가봅시다. 우리는 기계들을 매일 작동하게 한다 되겠습니다. 일단 주어부터 갑시다. 우리는 유지한다. keep. 그 다음에 목적어 기계들. the machines. 그 다음에 기계는 계속 달리죠. 운영하죠. running. 이렇게 하면 끝나네. we keep the machines running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 풀어보세요. 시간 왜 벌써 이래 됐지? 빨리 나머지 모습 풀어주세요. 네. 1분만 하면 안 되나? 네. 1분 30초 하면 다 풀지 싶습니다. 얼른 다 풀고. 다 풀었으면 동그라미 하나씩 쳐주시고 풀이하고 도케로 넘어가야죠. 라운딩 다이코 소직 왜 마이크 안 되는데? 왜 마이크가 안 되십니까? 마이크가 돼야 좀 이따 해석을 하는데. 기운이 다 됐고, 소진 다 돼갑니까? 굿, 굿. 자, 그러면 다 확인하고 지나가 봅시다. 첫 번째. 1에 3번 가 봅니다. 사우나, 1에 3번엔 답이 뭡니까? 컨퓨즈드 그렇죠. 뒤에 뭐 있죠? 바이가 딱 있네. 그러면 뭐라고? 컨퓨즈드 되겠네요. 관객들이
갑작스러운 침묵에 혼란스러워졌다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과 가봅시다. 지윤아, 요 놈은 어떻게 바꿀까요? 안 들린다고? 선이꺼 왜 자꾸 안 들리지? 나갔다 들어오세요. 지윤아, 4번의 답은? satisfying 되겠습니다. 그렇죠. 만족시키다가 되겠네. 오케이. ing. 병렬도 돼줘야 됩니다. ing. 넣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소징 2의 3번 가봅시다. 여기 뭐 들어가면 됩니까? 클로 윈도우가 단 뜨면 안 되는데, 자, 킵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ing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뭘 따져야 돼? 능동, 수동 따져야 돼요. 그래서 창문이 닫 끼어 있는 채 유지되는 거잖아. 그래서 closed 들어가줘야 됩니다. 됐나요? ing, ed에서 능동, 수동이 제일 우선입니다. 됐죠? 그래서 closed 넣어주세요. 되네. 자, 그 다음에 4번에는 뭡니까? I saw some excited soccer fans 소리치는 것을 들은 거죠. shouting. 오, 잠깐만. sh죠. shouting 되겠습니다. 되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봅시다. 3의 3번 가봅니다. 선아, 잘 들리니? 네, 들리면 3의 3번 답을 한번 적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smell something burning 되겠습니다. 그렇죠. 잘했습니다. 냄새를 맡는다. 맡아진다. I smell 무언가가 something. 그 다음에 burning 되겠네요. 아, 딱 글씨 못 쓴다. 자, 그 다음 그 지윤아 4번에는 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My niece. 남자 조카가 nephew. 여자 조카가 니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의 여자 조카는 그렇죠. kept me watching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과거예요. 항상 시제 수일치 신경 쓰라 그랬죠. kept me watching.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가봅시다. 이거는 문장 쓰기가 기니까 쌤이 얼른 해볼게요. 그녀의 차는 차 정비사에 의해 수리되었니? 의문문이죠. 의문문이니까 뭐부터 써야 돼? was, 그 다음에 주어, her car, 그 다음에 PP형 repaired. 누구에 의해서? by the mechanic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쇼핑카트를 밀고 있는 소년이 내 아들이다 되겠네요. 소년, 어떤 소년? 쇼핑카트를 밀고 있는, pushing, 뭘 밀어요? 쇼핑카트죠. 쇼핑 카트. 그 다음에 동사 나와야지. 뭡니까? is my son 되겠네. 내 아들 레미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봅시다. 소지 2의 2번 뭐 틀렸나요? 2의 2번 답 부분만 적어주면 되겠네. 그렇죠. 리프트가 되겠습니다. 리핑, 찍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찢겨진이죠. PP형입니다. 그래서 PPED입니다. 왜? 자음 모음 자음이잖아. 하나 더 써줘야 돼요. 됐나요? 지윤아, 요건 좀 기네. 그래도 해보세요. 자, she. 그 다음. 답 적어주세요. 욕하고 싶시다. she. found some bills fold 끝인가요? fold 뒤에 folded 접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P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olded로 써줘야 돼요. 네, folded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오늘 독해가 몇 페이지죠? 잠깐만, 이것도 숙제 답을 나왔던 걸 확인해 봐야 되겠네. 독해가 68로 나가줘야 되나? 6869 나갔고 7071까지 해서 지금 나가 있는 상태네. 네. 독해는 오늘은 일단 6869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더 나가 있는 상태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분 쉬시죠. 좀 늦었네. 네. 35분엔 들어오세요. 35분엔 들어오세요. 네. 일단 쉽시다.
왔냐. 자, 그러면 문법 숙제가 워크북 12페이지 3-18087이고 독해가 한 개씩 더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보강할 때 따로 숙제 안 해도 되게 한 방에 그냥 오면 되게. 요거 했었고 7273을 숙제로 가야지. 혹시 앞에 거 숙제 안돼 있는 사람은 다 해놓으세요. 알겠죠? 여기 7071도 안돼 있는 사람들 다 해놓읍시다. 다 해서 나중에 숙제 거기에 다 사이트에 올릴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거랑 숙제 요게 되겠습니다. 숙제 요거고. 그리고 한번 보자. 끝나고 나서 단어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의 번호가 몇 번이더라. 선생님이 적어주셨는데 여기 있네. 684882 684882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단어방은 네, 684882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좀 이따가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수업을 하고 네, 좀 이따 들어갑시다. 자, 독해 지문 보입니까? 독해 지문 보입니까? 그러면 독해 지문 보고 한번 나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네네. 자, 제일 첫 번째부터 가봅시다. Warm up question. Do you know how to write letters and characters in an artistic way? 예술적인 방식으로 철자나 글자를 쓰는 법을 너는 알고 있니? 되겠습니다. 선생님 글씨 보면 알겠지만 글씨가 개파인데 무슨 예술적으로 쓰고 난리를 즐기겠노, 그죠? 네. 일단 크게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되겠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절대로 쭉쭉쭉쭉 중간에 필기를 써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건 뭐예요?는 단어장, 단어 치러 가는 거. 단어 치러 갈 때, 여기에서 방 나가서 나중에 684882 치면 단어 선생님 방으로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단어 시험 쳐야 돼요. 수업도 나가고 단어도 치고 할거다 합니다. 할거다 합니다. 네, 집에서 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 나가버렸노? 오마이갓.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와야지. 어디 가고 있노? 한번 보자. 아니,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이럴 수가. 내가 마이크 꺼놓고 혼자 이야기하고 있었나. 저게 이제 단어방인데 끝나고 나서 가는 거 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가는 거. 그렇죠. 서운아, 저거 끝나고 나서 가는 거야. 지금은 여기 있다가 마치고 나서 절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은 왜 마이크가 안 되니? 네. 다른 친구들은 지금 하나씩 돌아가면서 해석을 할수 있도록 합시다. 나도 하고 하나 하고 나 하고 다른 친구 하나 하고 나 하고 다른 친구 하나 하고 소징은 해석을 타이핑으로 쳐라. 한글 치는 거 빨리 칠수 있지. 그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지나가 볼수 있도록 합시다. 되나요? 첫 번째 분석쌤이 해야지. Do you have artistic talent and good handwriting? 너는 예술적인 그리고 좋은 핸드라이팅을 가지고 있니?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네, 삼형식 의문문 되겠습니다. 네,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 거 가봅시다. 어디 갔노? 지윤아, 요거 한번 해석해볼까요? 그 다음 문장. 마이크 내가 켰어요. 말 그대로 오호. 아름다운 글쓰기는 고 전문작이다. 따뜻하는 것은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 그렇다면. 전문장. 그렇다면. 그렇다면 아마 너는 캘리그라피를 고려하고 있을 수도 모른다.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뭡니까? 그렇다면, 아 문장 전체를 얘기하고 있겠죠? Maybe 너는 아마도 should consider 고려해야 된다. Calligraphy를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 다음 문장 쌤이 또 합니다. Literally, 말 그대로 의미한다. 뭐를요? Beautiful writing. 그죠? 아름다운 글쓰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은, 분사구문이네. 그것은, The art of writing letters.
글자를 적는 예술을 의미합니다. 글자를 아니면 철자를, 단어를, 문장을 어떻게 우아하고 매력적인 매너, 방법, 방식 되겠습니다. 으로 쓰는 예술, 그게 바로 뭡니까? 캘리그라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문장 가봅시다. 써나, 그 다음 거 해석해 볼까요? 전문적인 캘리그라퍼가 되기 위한 단서로는 리듬과 네 손의 손놀림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네가 적을 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온 더 키의 해석이 이제 핵심이라는 단어도 되고 이제 단서라는 의미도 되는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되죠?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적을 데가 없네. 자, way가 나오게 되면 뒤에 to 부정사 나와가지고 뭐뭐 하는 방법 형용사적 용법이잖아. 근데 이건 아니에요. 더 키가 나오게 되면 뭡니까? 전치사거든. 전치사 뒤에는 뭘 씁니까? 명사를 써야죠. 그래서 똑같은 to인데 여기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여기는 to 플러스 ing야. 헷갈립니다. 더키 뒤에는 to 뒤에 ing를 써야 돼요. 되나요? 전문 캘리그래퍼가 된다는 것에 대한 핵심은 얘가 주어입니다. is 뭐할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 동명사네. 보어가 되겠습니다. 할수 있다라는 것 되겠습니다. 제어를 리듬과 움직임을 너의 손 놀림에 뭐할 때? 네가 글을 쓸때 되겠습니다. 됐죠? 소진 그 다음 문장 해석 한번 적어봐봐요. 캘리그래피는 쌤이 문법적인 거 적어놓고 있을 테니까 해석을 하나 적어넣어 봅시다. 여기에 최상급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 다음에 복수 라이트 이렇게 일치 뒤에 무조건 단수 됐죠? 자, 해석 어떻게 됐나요? 여기는 가장 어려운 예술 형식 중에 하나 그렇죠? 원어구니까 인물의 편집 때 다음에 되었기 때문에 다 그렇죠. 해석 잘했습니다. 캘리그래피는 가장 어려운 예술 형태 중에 하나 되겠죠. 이게 보호입니다. 너는 단지 여기 as가 때문에로 아까 해석을 했죠. 잘했습니다. because as since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때문에 너는 가지기 때문에 유일한 기회를 뭐할 기회? 요거 형용사적 용법이죠. 각각의 단어나 글자를 적을 한 번의 기회만을 가지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이 지웠고 여기도 단수네요. 이제 뒤에 무조건 단수. 각각의 작업은 이제 이루어집니다. quickly 부사죠. spontaneously 부사 되겠습니다. 됐나요? 간단한 문장이네. 그렇죠. 그 다음 거 가봅시다. 지윤아, 그 다음 문장 해석해 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이 되돌아가서 실수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There's no ing 뭐뭐가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There is no ing. 그들은 돌아가서 그것을 고칠 수가 없다. There is no ing 1번, 그리고 no ing 2번 병렬 구조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갑시다. Once the artist, 예술가가 stops the ing죠. 쓰기를 멈추는 겁니다. 쓰기 위해 멈추는 게 아니고, 일단, 여기서 once는 접속사네. 일단 예술가가 쓰기를 멈추면 그 작업은 끝나는 게 된다. 작품이 끝나지게 되는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 다음 문장 가봅시다. 사우나 그 밑에 가서 하지만 캘리그라피는 그냥 기술적인 스킬보다 더 뛰어나다. 그렇죠. 하지만 캘리그라피는 far more, far 여기서 뭡니까? much even still far a lot 우리가 했던 그놈이 있죠. 훨씬 되겠습니다. 훨씬 더 하다. 뭐가? just 기술적인 뭐 이거 테크니컬한 기술이라기보다는 훨씬 더한 것이다라는 표현이 되겠네. Expert calligraphers 전문 캘리그라퍼는 must also be able to 자 must can 쓸수 없으니까 뭘로 바꾼 겁니까?
비입을 틀어봤겠죠. 할수 있어야만 한다. 뭐를 표현한다. specific 특정한 감정이 그들의 작품 속에 특정한 감정을 표현해 낼 수만 있어야만 한다. 되겠습니다. 되죠. 소진 고미토 요거 한번 해서 적어보세요. They do this not just but also. 얼른 적어주시고 킬러그래프는 아까 적었던 거네. 요건 어떻게 되죠? 지금 적고 있니? 문장이 꼬이는 것 같아도 일단 한번 내면 쌤이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일단 주의를 통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은 do this, 이것을 한다. 나돈니 버들소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로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아예 부정문으로 해석해버렸네. 네, 지금 이걸 쳐가지고 지금 어색해서 그런가 보네. 자, they do this, 그들은 이것을 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병렬 구조죠. 병렬 구조. through 여기도 through 이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입니다. 이게 뭡니까? The meaning of the word they write. 그들이 쓰는 목적이 되면서 생략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의 모양과 형태를 통해서 이것을 한다. 이렇게 되겠네. 됐죠? 단어뿐만이 아니라 모양과 형태로도 되겠네. 모양과 종류를 통해 만어 맞는 말이네. 네, 해석 잘했네요. 뿐만 아니라 저것도 둘다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갑시다. Each stroke, 각각의 손놀림은 단수죠. 그 캘리그래퍼의 펜에 각각의 손놀림은 must be in harmony,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나머지와 되겠네. 휴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콤마 ing죠. 뭡니까? 분사 구문입니다. 만들면서 되겠네요. 뭐를 작품을 that 동사 주격관계대명사 create the deep feelings within its leaves. Viewers,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아주 깊은 감정이 생겨나게 할수 있는 작품을 만들면서 나머지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 되나요? 그 다음 거 가봅시다. 지윤아, 그 다음 문장 해석 가볼까요? 현대 캘리그래피에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렇죠. 현대 그래프에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네. 얘가 좋아요. 아이즈가 좋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다가 되겠네. A에 들어갈 말이 on the other hand, 그죠?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해서 it can be pure art form이 있고 light painting or sculpting 그림이나 조각과 같은 순수 예술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서은아, 그 다음 문장. 이러한 경우에 단어들 자체는 읽기 쉬울 수도 있고 읽기 어려울 수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다. 그렇죠. 모습이다. 되겠습니다. 잘했네요. 자, 여기서 뭡니까? 이 경우에는 the words themselves. 여기서 themselves는 뭐라고? 강조입니다.
안 써도 돼요. 생략 가능 되겠죠. 단어 그 자체가 뭡니까? May or may not be readable. 읽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읽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It is their appearance that matters 되겠네. 동사죠.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의 외형 되겠습니다. 생긴 거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게 되겠죠. However, 그러나 calligraphy can be used 조비 PP네. 그죠?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 되겠습니다. As 뭐뭐로서 되겠네요. 뭐로서 visually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방식으로 동격의 of입니다. of가 way 뒤에 to 부정사 또는 of 뒤에는 ing를 써줘야죠. 의사소통하는 누구랑 메시지를 서로 전달해주는 아주 시각적으로 즐거운 방식으로서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되나? 자, 그 다음 거 소징 요 부분 해석해 봅시다. 그렇죠. 이런 종류의 캘리그래프는 대부분 화려한 웨딩 초대장이나 인사말 카드 등에 쓰인다. 그렇죠. 얘들이 목적이 따로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능적인 캘리그래프는 can be found, 발견되어진다, 쓰인다 되겠죠. most commonly, 가장 흔하게 중간에 부사 수시 넣습니다. 어디에요? 화려한 웨딩 인비테이션. 요게 명사 명사 합쳐서 복합 명사입니다. and 그리고 인사 카드. 얘도 명사 명사 합쳐서 복합 명사입니다. 되나요? Surprisingly, 놀랍게도 it is also used 또한번더 나오네요. 뭡니까? be used. 앞에 거랑 똑같아요. 아까지는 can be used인데 여기는 is also used. 또한 사용되어집니다. 어디에서요? every time 되겠네. whenever죠. 뭐뭐 할 때마다 되겠습니다. 뭐할 때마다? we send an email. 우리가 이메일을 쓸 때마다 또한 사용되어진다는 게 되겠네. 되죠? 그 다음 거 가봅시다. 지윤아, 그 다음 문장. 이메일 주소에 쓰이는 이 기호는 수백 년 전에 캘리그래피로부터 기원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네. 이메일 주소에 사용되어지는 used 요게 PP입니다. 되나요? PP 콤마콤마죠. 삽입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앞쪽에 주어 나오고 뒤에 뭐 나오겠다고? 동사 나오겠다는 소리죠. 그죠? 자, 이메일 주소에 사용되어지는 상징은 여겨진다. 뭐라고요? To have. 자, 요거 알아야 됩니다. To have PP죠. 아까 have PP 언제 쓴다 그랬어? 앞에 거보다 한 시제 앞서. 투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과거를 써야 돼. 그래서 to have PP를 쓰는 거죠. 기원되어졌다. 옛날에 나왔다. 어디로부터? From calligraphy. Hundreds of years ago. 수백 년 전에 캘리그래피로부터 나왔다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봅시다. So, 그래서 why not give calligraphy a try? Give a try. 시도하다.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되겠네요.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너도 한번 캘리그래프 해봐. 이 말이 되겠습니다. 쌤은 안될것 같네. 그죠? 쌤은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 남았네요. 서은아, 마무리로 한번 해봅시다. 서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글자와 캐릭터를 적음으로써 너는 그것들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줄수 있는 그만의 예술적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그렇죠. 잘했습니다. by ing 처음에 나오죠.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되겠네. 그죠?
어마함으로써 beautiful letters 아름다운 글자랑 철자를 in harmony with 조화롭게 누구랑 서로서로 조화롭게 네가 씀으로써 되겠죠. 여기까지는 부사구입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You 주어 can create 만들 수 있습니다. 너 자신만의 작품을 예술 작품을 되겠네. That communicate 동사죠. 주격 관계대 명사 이렇게 이어집니다. Special message to all who view them. 네가 보여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되겠네요. 그것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의사소통해주는 아주 너만의 예술 작품을 너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되죠? 이렇게 해서 요거 해석을 끝내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게, 아까 숙제는 한번 보자. 다 적어줬죠? 다 적어줬습니다. 일단 마이크 좀 잠켜 보고 숙제는 다 적어줬고 그 다음에 또뭐 있었지? 방 이동해야 되는 거 단어 치러 가는 거 그쪽으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한 거는 숙제한 거 사진 다 찍어서 그 숙제 올리는 방식이 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앞에 이름 적고 숙제 나오나? 이름 하고 한 하고 적어가지고 숙제 찍어가지고 다 올릴 수 있도록 합시다. 숙제 올릴 때 사진 찍는 것 때문에 휴대폰으로 올리는 게더 쉽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혹시나 수업 듣다가 이해 안 되거나 너무 빨리 아까 지나간 것 같다 싶으면 쌤 영상을 지금은 안 올리는데 일단 녹화는 다 해놨거든요. 그거를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 유튜브에 다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됐죠? 위에 요 방번호 있죠? 68482 여기로 단어쌤한테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늘 수고했습니다. 됐죠? 빠이빠이. 이동합시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원래 수업 시간에 듣습니다. 됐나요? 방 요거 적어놓고 가래.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D 안 되고 내한테 또 문자 보내는 친구들이 있더라. 알겠지? 요거 적어놓고 방을 이동합시다. 됐나요? 빠이빠이. 이동. Move.